아들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? 아 맞습니다 도현 씨. 작은 아빠. 원다분이야? 엄마가 얘가 나한테 나 내 띠두고 여행 갔어. 다 빼버릴 거야. 다 빼버릴 거야. 다 빼버릴 거야. 예. 뭐. 그래 안녕. 너가 조카로구나. 그래! 내가 조카라고! 내가 조카라고! 조카라고! 한 번만 말해도 돼! 조카라고! 내가 조카라고! 조카씨! 예. 눈가리가 갔어요. 애기 눈가리가 갔다니까요? 어떻게 읽어주셔도 모르겠습니다. 전화 왔니? 여보세요? 어, 엄마! 아, 저 일하고 있어. 이게 뭐야? 동생 잠깐만, 세찬아. 여보세요? 어, 엄마! 어, 형이랑 같이 있어. 어, 알았어. 어. 형말 잘 들게요.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헐! 조카라고 내가 조카라고! 아, 알았어. 어, 어, 그만! 알겠어. 일로 와서 밥 먹어. 곧바로 걸어. 오! 손에 쥐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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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머머. 이놈! 이놈이 자식! 아 진짜. 밥상머리 수지 제일 없이 지키나? 오! 어른이 먼저 숟가락 주고 딱 먹으면 그때 먹어야지!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요! 그만하면 알아들었겠죠? 그러니까 어른이 먹고 먹어야지 사람이! 그래 먹... 어른이 먹고! 어른이 먹고 먹으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누가 어른이야? 제가 또 받아 먹는 거야. 어이! 혼나요 다들! 자! 밥 드십시다. 어른이 뭐 어, 도시 빨리 드세요. 와. 아니 내가 볼 때는 이 어린 게 뭘 알겠어요.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봤을 때 세찬 씨 큰 형이 문제인 것 같아요. 어? 아니 애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키워놓고 아무리 동생 집이지만 맡겨놓는 게 말이 돼요? 나는 어 세찬 씨 그 친형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. 얼굴은 일본 원숭이 상급 삐리리리리리 생겨가지고 어? 생각도 짧고 다리도 짧고 그 여자들이 딱 싫어하는 스타일 있죠? 너나 왜 째려보니? 어, 또 니네 아빠 욕했다고 또 알아들은 거야? 아니야 이거는 너네 아빠 잘못도 아니고 그냥 너네 집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. 너네 양씨 집안 자체가 문제야. 집안 자체 그 피가 문제가 많다고. 어? 아우 정말 애를 이딴 식으로 개 어? 교육을 시켜가지고? 너네 집안 도대체 잘하는 게 뭐니? 어휴 정말 주먹질 아, 잘해라 주먹질. 도대체 뭐하고 지금 애 교육하는 거잖아요 내가. 아 훈육 더 아, 훈육 좀 같이 좀 해요. 아 정말 이 자식이 말이야! 어 이 자식 건방지게 자식이 어디서 어? 작은 맛 있어 어? 어딜 딴데봐 어딜 딴데봐 어? 왜? 뭐가 좀 억울해요? 뭐 지금 뭐 네가 뭐 형이고 싶어? 넌 조카야 조카! 뭐 좀 집에 가서 뭐 이따가 뭐 보복할 거예요? 아니요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. 아주 좀 입맛에 스트레스가 아주 풀립니다. 그래요 어? 잘했어요. 이 부분이 아주 스트레스가 풀려요. 그래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. 많이 화가 났어요 많이 작은 아빠가. 그래 그래도 세영이 오늘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해요. 고맙습니다. 그래 야 좋아 너 생일이니까 장난 아빠가 선물 샀다. 장난감. 아 장난감. 아 장난감아. 어? 장난감. 어? 아니 너무 좋았어. 아 어, 그래? 어? 그래. 그러면 작은 엄마는 인형. 아 인형 봐라 이거. 도윤 씨 보고 인형 같다 하는 거. 어, 아, 요 정도가 선생님... 이런 선물을 줘야 이 똥살과. 야 씨.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? 요즘 누가 이런 선물을 받아요? 좋은 선물인데 왜 그러냐? 그러니까. 요즘은 유행이 뭐 홍삼이나 야간문주 이런 거 준단 말이에요. 이게 유행이야? 야! 이 어린 놈이 무슨 왜 이러셨어? 무슨 야간문주 어린 친구 없이 야간문주야 자식아? 어? 어서 그런 뭐 못돼 먹은 거를 배웠어?
니네 엄마가 니 이렇게 가르쳤어? 어? 말해봐. 니네 엄마가 이렇게 가르치대? 어? 니네 엄마 뭐 하시는 분이야? 예? 니네 엄마 뭐 하... 니네 엄마 뭐 하는 사람이냐고? 우리 엄마는... 그래! 우리 엄마는... 그래! 니네 엄마다.